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을 미리 공부하는 의미로 같이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1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선 3장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제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3장 1절이 똑같이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내용상 이 기도문은 3장 1절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 특권과 함께 교회라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도문이 나오는 순서인데 아마도 3장 초반에 잠깐 옆으로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하십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기도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2장의 내용과 이 기도문이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기도문의 핵심은 앞에서 나온 내용, 즉,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강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두 번째 기도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진지한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기도의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회개할 때에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세는 아주 다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우리가 쉽게 그냥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칭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뒤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그 족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은 family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좁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족이지만 여기에 나올 때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패밀리입니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 약간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의 그 헬라 말이 바테르입니다. 그리고 족속이라는 단어가 바트리아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말을 보통 쓰고 할 때 이런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연결해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그런 그 어법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법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로부터 다 같이 창조되어진 그러한 패밀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보이는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교 때 많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요한에서 몇 개의 단어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ner being 또는 inner ma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Deep in the heart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바로 이곳에 역사하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7장 22절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사용되는데 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워지는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17절에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머물러 계시게 하다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의 뜻은 기간이 일단 좀 깁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좀 오랜 기간을 머무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머무는 그런 상태를 요 17절에 나오는 머물러 계시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바탕으로 들어오셔서 아주 안정적으로 딱 머물러 계시는 그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단어 여러 개가 나오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요 네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근데 요 단어는 우리 새번역에는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들의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원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어 이 헬라어 본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한 성경책이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데요. 이 NASB를 읽어보시면 이 단어들의 목적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새번역도 그 일반적인 해석을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실 넣으면은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 하니까 그러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19절 말고 뒤에 가시면, 19절에 보시면 지식을 초월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단어, 느낌이 지금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그 19절 단어에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강구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 길이와 깊이, 높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그러한 강조법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깨달으라 그러고 뒤에서는 지식을 초월한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여튼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랍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그 사도 바울이 이 기도문을 이제 강구하는 내용을 19절로 마치고요. 20절로 들어오면서 이제 짤막한 찬가, 영어로는 닥살로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자기의 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그 사도행전을 봐도 짧게 한절 내지는 반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중간중간에 볼수 있는데요. 이 2절로 두 개의 절로 된 것은 상대적으로 긴 덕살러지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가 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교회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근데 보통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짧게 이렇게 찬양하는 찬가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이 유일합니다. 좀 드물게 나오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내용 앞에서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그 1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 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찬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이 찬가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살짝 구분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 나누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1장부터 3장이 전개가 되고요. 4장부터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되는 경계 부분에 지금 이 짧은 창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약간 이제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은혜와 역사들을 이야기했고, 그 은혜에 기초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경계 부분에서 이 창가를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은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창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 공부 대략 이제 마무리했고요. 중간에 나오는 그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이제 5월인데요. 5월로 넘어가면 우리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도 교회에서 만나 뵐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성경 공부 하시면서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